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찾아 알려드리는 나무위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NH투자증권의 자산관리전략부의 권진서 차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ETF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ETF는 주식처럼 상장돼 있고 주식처럼 또 거래도 쉬운 데다가 펀드처럼 또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ETF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춰서 어떤 ETF를 골라야 될지가 많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NH투자증권에서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모셔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NH투자증권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이렉트 인덱싱은 ETF나 이제 펀드 같은 패시브 투자에서 좀 벗어나서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나만의 지수를 만들어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한 고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만 제외한 코스피를 만들어준다든지 2차전지의 비중을 많이 둔 고배당 코스피 같은 나만의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직접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투자자가 직접 펀드 매니저처럼 ETF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서비스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가칭으로 방구석 펀드 매니저라고 저희들이 사실 짓고 있거든요. ETF나 펀드 1임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지 않는 종목이 편입되거나 혹은 그 종목이 비중이 높거나 작게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 다이렉트 인덱싱은 본인 원하는 투자 철학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편출입도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NH투자증권의 나무 서비스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NH투자증권 MTS에 로그인 하신 뒤에 메뉴 검색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걸 치면 다이렉트 인덱싱에 이제 내 지수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 그대로 따라하기, 지수 내 종목 비중 변경하기, 지수 마음대로 편집해 보기, 조건 검색으로 만들어 보기,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나만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수 그대로 따라하기는 코스피 같은 이제 기초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인데요. 지수 따라하기면 그냥 코스피 ETF 사면 되지 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이제 있을 텐데 이걸 왜 뒀냐? NH 지수라는 탭에 NH 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iSelect 지수를 기초 지수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테마들을 추가하고 구성 종목수도 변하고 그리고 리밸런싱 주기만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내 종목 비중 변경하기 입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해서 지수를 선택한 후에 삼성전자를 뺀다든지 비중만 조금만 줄인다든지 NH투자증권 같은 그런 금융주를 넣는다든지 지수 내에서 종목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정말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의 가장 파워풀한 부분인데 지수 마음대로 편집해 보기 부분입니다. 선택한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면서 업종이나 테마 그리고 개별 종목, 고객이 원하는 투자 컨셉을 추가하고 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와 고배당을 섞어서 나만의 ETF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빌딩 블락, 조건 검색으로 만들어 보기라는 부분입니다. 검색할 이제 시장이나 업종을 선택한 후에 재무제표나 배당, 투자 지표 같은 것으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ETF를 생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배당 5% 이렇게 나만의 조건을 만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정한 리밸런싱 주기마다 그 전략대로 그 종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리밸런싱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로 조건 검색할 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높은 게 성과가 좋았을까 혹은 시가총액이 낮은 게 성과가 좋았을까 이런 변수 구간별로 과거 수익률 백테스팅 기능을 제공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게 좋았는지 낮은 게 좋았는지 나만의 조건을 검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특히 조건 검색에서 ROE, PBR, PER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유명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위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워렌 버핏 전략, 혹은 피터 린치 전략, 고성장 가치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유명한 전략들로 저희들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7가지 유명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고 각 전략별로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 전략 상세 설명을 확인한 후에 클릭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전략의 조건 조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만의 인덱스를 만들고 난 뒤에 최대 종목수랑 각 종목의 이제 비중 옵션, 리스크 조정 옵션 등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놓았거든요. 네. 비중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조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종목이 뭐 100개가 쭉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동일 비중으로 100개니까 10%씩 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정하는 건데 동일 비중 옵션 혹은 변동성에 반비례하는 옵션 저희 NH투자증권에서 개별 주식별로 주식 스코어링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개별 주식 점수 기준 혹은 가장 보편적으로 시가총액 기준까지 해서 이렇게 비중 옵션을 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 4가지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4가지 옵션 중에 비중 옵션을 선택하고 각각의 리밸런싱 주기를 이제 선택해서 과거 백테스팅을 한 후에 나만의 지수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면 됩니다. 부가적인 옵션이지만 리스크 조정 옵션은 재무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싶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비중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각 비중이 1% 정도 줄어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선택하고 난 뒤에 빼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은 제외하고 혹은 나는 반드시 이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야 돼 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추가해서 이제 나만의 이제 인덱스를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나만의 지수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네.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 네 가지 생성 방식이랑 이제 리밸런싱을 주기를 이제 선택한 후에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증권사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 지만 네. 그래도 항상 내 전략이 어땠는지 과거 수익은 보고 가자라는 과거 성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밸런싱은 내가 만든 지수를 이제 실제 투자하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이나 주가 등락에 따라서 구성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달라지는데 근데 처음 만든 지수 전략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리밸런싱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내 마음대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리밸런싱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투자에 있어서 사실 리밸런싱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일단 리밸런싱 주기를 최소 1개월부터 이제 최대 1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를 선택하면 성과 확인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성과 확인 단계는 내가 만든 지수의 실험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든 지수가 코스피보다 잘했는지 내가 이전에 만든 지수보다 잘했는지 혹은 뭐 S&P보다 잘했는지 이런 다른 기초 지수 혹은 내가 만든 지수랑 비교해 볼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아, 한마디로 시험을 한번 쳐보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과거 성과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요. 내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기초 지수들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뭔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성과 확인을 이제 마치면은 마지막 단계인 이제 계약하기 화면에서 만든 지수를 계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이제 주식으로 사실은 구성되는 ETF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공격 투자형 이상의 고객들만 계약이 가능하니까 안정 추구형이다라고 하면 안정 추구형 고객분이 다이렉트 인덱싱을 선택하게 되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필수 약관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동의 체크 확인하시면은 이제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NH투자증권 원래 종합 매매 계좌 있다라고 하면은 자문 계약 계좌 영역에 자문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계좌가 노출되는데요. 계약 가능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하기 화면에서 신규 계좌 개설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저희들이 계좌 개설해서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좌 개설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은 계약 전 이제 서류 확인 같은 이제 동의 조차 거치고 계약이 완료되고 다이렉트 인덱싱 자문 계약이 완료되면은 카카오톡으로 다이렉트 인덱싱 자문 계약이 끝났습니다라는 이제 알림톡이 발송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최소 투자 금액 30만 원 이상을 이 계좌에 넣게 되면은 내가 만들었던 지수 비중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고객에게 이제 전달되고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알림톡이 옵니다. 이렇게 매수하겠습니다라는 게 오면 네라고 누르면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주문이 나가서 내 그 계좌에 그 주식들로 구성되는 ETF가 생성되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자세하고 친절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는 물론 이제 최소 투자 금액도 30만 원이라서 부담이 없는 수준인데요. 수수료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다이렉트 인덱싱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내는 경우에 일반 주식 매매 수수료랑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별도 뭐 후치되는 수수료는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매체별로 이제 세부 수수료는 화면 하단에 나오는 수수료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약이나 주문까지 했는데 다시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하고 난 뒤에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구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계약 중인 이제 지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앱에서 내 계약 메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단에 지수 구성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구성한 지수의 일부만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내 지수 보관함에서 다른 지수들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략을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오후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오후에 전략을 변경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변경한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알림톡이 가고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네. 설정해놓고 나중에 잊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알림톡까지 와서 하면은 네. 이제 간편하고 쉬운데요. 그래도 혹시나 어떤 개인의 사정상 계약을 네. 해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지는 저희는 뭐 웬만하면 안 하는 거를 네. 추천드리지만 사실 그래도 불가피하게 해지하고 싶다면은 내 계약 맨 하단에 보면 해지하기라는 버튼이 현재 있습니다. 해지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데요. 다만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개별 주식들을 사서 나만의 ETF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 주식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매도가 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근데 서비스로 해지하실 때 일괄 매도 하실래요? 라는 버튼을 줘서 일괄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괄 매도하고 해지하거나 보유하다가 내가 나중에 가격 맞을 때 매도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도 부가 기능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의 다이렉트 인덱싱의 또 다른 기능이나 장점이 있다면 혹시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장점은 첫 번째가 지수 보관함이라는 이제 기능인데요. 지수 보관함에서 실제 계약을 안 하더라도 재미 삼아서라도 만들어 놓은 나만의 인덱스를 한 10개 정도까지 만들어서 지수 보관함에 저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긴 싫지만 미리 만들어가지고 일단 쭉 보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지수를 계약할 수 있게 그런 기능도 제가 봤을 때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MZ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건데 리더보드입니다. 나만의 전략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 그거를 이제 지수 보관함에 넣어놓고 리더보드에 참여하면 내가 만든 지수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리더보드라는 곳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수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1등한 사람들의 전략이 되게 참신해. 내가 생각도 못한 전략이야 라고 하면 내 지수로 가져오기, 남의 지수에다가 네. 나만의 네. 전략을 더 추가하거나 네, 이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장점 중에 하나가 NH투자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은 기초 지수를 선택할 때 저희 NH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iSelect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iSelect 지수를 활용해서 지수 생성이 가능한데 이 iSelect 지수 같은 경우에 되게 핫한 테마라든지 뭐 2차전지 혹은 과거에 좀 핫했던 ESG 뭐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컨셉의 지수를 저희 NH투자증권에서 많이 만들어서 iSelect 지수로 많이 구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테마나 업종 같은 그런 컨셉의 지수를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투자를 맡기는 것도 좋지만 내 입맛에 맞춰서 투자하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면 좀 더 스마트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신 NH투자증권 권진서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